책상을 한 세트 넣어주고 여기서 앉았다 일어나면 쿠폰 쓴 다음에 뒤돌기 심리 알려드림. 자, 뒤돌아서 앉았다 일어나면 왼발이 앞이에요. 이걸 기억하십시오. 이게 어느 상황인 거냐면 바주카가 끝나고 나면 왼발이 앞입니다. 이거 연습하는 방법 내가 지금부터 올려줄게요. 유튜브에 빡세게 연습하면 다 된다. 여기서 오른발을 누르면 뒤돌아 오른 플라즈마가 나갑니다. 다음 콤보를 한 세트 넣어주고 여기서 앉았다 일어나면, 사실 앉았다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 기상 타이밍이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왼잡 한 다음에 상대쪽으로 밀면 양잡이 나가요. 다음에 여기서 오잡을 한 다음에 내 쪽으로 당기면 요게 나갑니다. 쉽죠? 이렇게 삼지선다를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. 자, 상대에 맞춰서 쓰기가 무리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었어요. 근데 그거는 내 플레이가 급해서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. 상대 관찰을 하십시오. 읽는 눈이 필요치 않아요. 딱히 필요치 않습니다. 상대방 스타일이라는 거는 몇 판 몇 수만 나눠봐도 대충 가늠할 수 있거든요. 진짜 이거 꿀팁이에요. 이렇게 하고 필드에서도 동일하게 이거 심지어 6프레임짜리 잡기인거야. 레아도 안나가겠죠. 상대방 횡신하면 찾기 같은 거 피해지나요? 아니요, 이거 안 피해지는 프레임. 아, 피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리벤지 X 샤오 A 프레임 같은 게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주카 끝거리 가드시키면 샤오 A 프레임이랑 동일하게 히트를 하게 된다. 오케이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